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이번 시간엔 앞전에 만들었던 캐릭터의 뼈대를 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대를 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캐릭터를 이제 스킨 작업할 때 쓰는 거는 여기 있는 바이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이제 뭐 본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본보다는 바이패드를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드는 뭐 탑에서 그리셔도 바닥에서 이제 뼈가 올라오는 형태가 나오고요. 프런트 뷰도 마찬가지, 레프트 뷰도 마찬가지, 퍼스펙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방향의 위치는 뭐 조금씩 다르게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발을 대고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방향에서 꺼내도 다 같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탑뷰에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뭐 꺼내시고 WER. 자, 내가 만약에 이동을 하고 싶어서 요 이동 단축키를 누르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옵션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 우리가 모디파일에 가셔가지고 옵션을 항상 찾으셨는데요. 이 친구는 모션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션에서 자, 모션에 갔는데 그 옵션이 없습니다. 왜 없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바이패드에 사람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스트럭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트럭처 부분을 눌러주시면, 아까 내가 조절하고 싶었던 옵션 부분이 다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의 바디 타입을, 뭐, 요즘엔, 스켈레톤 모양을 많이 쓰신다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클래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을 쓰고요. 자, 보통,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마다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캐주얼을 한다고 하면 스파인 링크는 두개 정도, 만약에 캐릭터가 5등신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스파인 링크는 자, 여기 있는 허리 쪽에 있는 뼈를 난두개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8등신, 7등신, 8등신이라면 그때는 세개 정도밖에 쓰진 않습니다. 이 친구가 많으면 물론 자연스러운 뭐 애니메이션 동작이나 뭐 구부림 같은 건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게 많아지게 되면 스킨 작업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두개 정도. 자, 그다음에 렉 링크는 요게 이제 옆관절 부분인데 뭐 사람은 사실은 관절이 요렇게 두 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나는 동물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수치를 하나 더 올려주시게 되면 옆관절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은 사람이니까요. 3으로 다시 바꿔놓고. 자, 테일 링크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선 있으니까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테일 링크는 요렇게 꼬리뼈를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잘안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꼬리 캐릭터 만들면 뭐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자, 요렇게 회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꼬리뼈가 이 골반뼈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잘 쓰진 않고요. 나중에 다르게 꼬리뼈를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니테일은 뭐냐면 혹시나 내가 만약에 머리카락을 뭐 양갈래 있는 머리카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내가 여기 있는 부분을 만약에 선택하시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작업하시는 게좀더 좋기 때문에 요거는 잘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거.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든 캐릭터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자, 나는 번거지 장갑 형태의 뭐 손가락을 만들었다 하시면 그럼 핑거를 두 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총 같은 무기만 쓰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3개, 그 다음에 난 다수 손가락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5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캐릭터는 5손가락이니까요. 당연히 핑거는 5개,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는 이렇게 3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발가락 부분인데요. 발가락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5개까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발가락은 뭐 발가락을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하나로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마디도 한 개로 줄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만약에 크기를 조절해서 나중에 신발 같은 거 신었을 때 접히는 부분을 만들 때 많이 쓰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업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무기 같은 거 넣고 싶을 때 어느 방향에 무기를 넣고 싶은지 요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쓰시는 게뭐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니까요.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 링크는 뭐냐면, 요게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내가 다리의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여기 있는 뒷굽이 요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방향이 좀 다른 곳으로 갈 때가 간혹 계십니다. 그때 이제 앵글 어태치 요 부분을 가지고 요 위치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뼈대의 크기를 내가 수치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잘 쓰실 일은 아마 없을까요? 그래도 요거 두 개는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자, 만약에 뼈대를 내가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스케일이 내가 만약에 누르는 방향, 내가 Y쪽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게 아래 위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커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골반뼈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노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컬로 바꿔주시게 되면 그때는 요렇게 스케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팔을 좀 짧은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팔을 짧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이쪽 팔 크기를 반대쪽에 그대로, 이 포즈 그대로 내가 옆으로 옮기고 싶다 하실 때는, 자,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친구들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쪽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부모뼈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뼈를 자식뼈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뼈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자식들은 전부 다 링크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부모는 여기 있는 골반뼈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자, 어깨뼈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자, 요 친구를 이제 반대쪽으로 넘기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카피 앤 페스트에, 자, 플러스 서란 모양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사람이 종이 모양 들고 있는 걸 눌러주시면 요 부분이 스캔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이 스캔이 되고, 반대쪽으로 복사하고 싶을 때, 여기 반대쪽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요렇게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좀 캐릭터를 조금 난쟁이 캐릭터를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긴 다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부분 내가 바꾼 부분에서 가장 부모가 되는 뼈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카피 앤 패스트에서, 자, 이미 한번 꺼냈기 때문에 뭐또 새롭게 꺼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스캔하는 걸 눌러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포즈 잡으시고 싶을 때는 회전 키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니면 이동 키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거는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퍼즐을 잡고 싶다 하시면 회전키나 아니면 이동키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뼈대 위치를 옮기고 싶다 하실 때 간혹 가다가 뭐 골반뼈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수뼈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그렇진 않고요. 여기 있는 골반뼈 안에 보면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 가리키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뭐또 회사에서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하실 때는 뭐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 스트럭처 아래쪽에 보면, 엑스트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뼈가 나오는데, 요것 또한 링크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뼈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자, 근데, 골반 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골반에 붙어 있겠지 싶어서 움직이면 사실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뼈를 선택하시고, 여기 이 친구를 반드시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고, 골반 쪽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요렇게,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는 요걸로 저는 대처해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이제 가지고 와서 링크를 늘려보겠습니다. 늘리고 회전키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머리카락을 반대로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먼저 앞에 있는 걸로 링크를 머리 쪽에 걸어 주시고요. 헤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복사하는 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도 복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만약에 나도 여기에다가 뭐 칼을 들고 있는 뭐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있는 캐릭터에 뭐 칼을 쥐고 싶은 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갖다 대시고 요거를 스케일로 조금 조절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링크를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시게 되면 이제 요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와 간단하게 바이패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 배운 바이패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앞전에 만들었던 캐릭터에 한번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바이패드를 캐릭터에 맞게 맞추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